먼치 1일차 유니온 8600. 저는 이제 첫 번째 캐릭터를 아란으로 했는데요. 이유는 영구적으로 경험치 구수를 추가하기 위해서 아란으로 시작했고요. 처음 출발은 부족한 혈맹의 반지를 샀습니다. 10렙이 되자마자 들개들의 싸움 사냥터로 갔습니다. 35렙부터 42렙까지 와일드보어의 땅에서 해줬고요. 42렙부터 제일 군인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46이 돼서 슬래피어도 조용한 습지를 가지고 이제 작품을 해서 64렙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갱도 64렙부터 갱도 4를 가서 아 그리고 여기가 진짜 좋더라. 잠자는 사막보다 더 빨라요. 여기서 처음에 2킬? 3킬인가? 아 1킬이네요. 1킬 났고요. 여기서 하늘둥지 앞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음 맵으로 왔고요. 옆에 맵으로 왔습니다. 뒤틀린 화랑에서 했습니다. 별론 것 같아 솔직히. 그 다음에 시련의 동굴이를 가지고 아 원래는 120까지 계획이잖아요. 근데 왜 140까지 했냐면은 유니온이 140까지여가지고 그냥 별로 안 괜찮더라고. 다음 에반으로 넘어갑니다. 에반은 이제 15렙까지 스토리를 미뤄야 되는 것 같더라고. 아란하고 차이점 템 똑같거든요. 근데 답답해요. 캐릭터 위점이 안 돼가지고 아 근데 에반은 이게 좋더라. 전직이 바로 돼가지고 왔다갔다 안하는게 좋더라고. 어쨌든 똑같습니다 사냥터. 35부터 와일드 모았던 에반이라서 여기서 사냥해도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로 와서 사냥했습니다. 카파드레이크를 가고 싶었지만은 옆에 맵이죠. 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빨리 왔어요. 61렙 때 오는게 좋았는데 너무 빨리 와가지고 대우가 좋다 그랬지. 대우에서 사냥을 하고 다음 80 여기서 딱 보면 알아요. 데미지 보면 아란 원킬이었잖아요. 아 이거 보세요. 아 세대 때려야 되더라고. 아 빡세더라. 제 83이 돼가지고 사업 적습을 가서 지형이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저기가 너무 발판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89레벨이 돼서 여기로 왔어요. 왜냐면은 하늘둥주의 1, 2가 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보세요. 이 데미지 스킬 찍고 나서 데미지 확 달라집니다. 원래 112렙까지 해야 되는데 사냥터에 자리가 없어. 숏먼치로 제가 사냥터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사냥하면서 그래서 아 안되겠는데 폐강 3이라도 갈까. 폐강 3에서 했어. 두 캐릭터 키우는데 6시간 뭐 MVP작 한다고 치면 한 2시간 반 정도씩 걸린 것 같네요. 어쨌든 뭐 1일차 그렇게 되고요. 2일차 때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요? 아 근데 2일차도 사실 못할 것 같긴 해요. 보스 놀이 해야 돼가지고. 2일차는 경험치 15%의 메르세데스와 제로는 안 되니까 패스하고요. 호영이 데미지 14% 메르세데스 호영 데몬 어벤져 일리우마크 5개 요렇게 다음 2차를 할 가능성은 좀 사실 적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보스를 잠깐 하고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길들 맵이거든요. 제가 아액템도 안 끼고 템 다 꼈는데 데미지 보세요. 데미지가 이거밖에 안 달더라고. 평타를 한 5방 때려야 정도 하는 것 같아. 드럽게 했거든요.